5절까지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2절에 보시면 아들이 일곱과 딸이 셋, 자녀가 10명이죠. 그리고 재산도 많습니다. 굉장한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벌급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 가족들이 관계가 좋은가 하면 매일 그 잔치를 베풀고 4절에 보시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굉장히 10명의 형제간이 그 우애가 깊은 거죠. 같이 잔치를 할 정도니까.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혹시 욥이 말하기를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자, 자녀들이 파티하고 술 취하고 정신이 없이 노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죄를 대신 간구하는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 번제를 올리고 우리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자, 이러한 정도의 인품을 가진 욥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배제하시고 우리와 같이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믿고 이제는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과거에 있던 죄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어야 하는 자범죄가 남아있는 거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부딪혀야 하는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사람과의 관계, 환경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이게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왜 욥에게,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안 읽었는데 7절을 보시면요. 아, 8절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다가 몸을 긁고 있었더니. 이게 무슨 병인지 아세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욕창입니다. 예. 왜 병이 오래 걸려서 누워있으면 살이 썩는 거 있죠. 그거를 기와장으로 이렇게 긁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그 안에서 아침들 드셨어요? 피와 고름이 같이 나옴. 그러니 상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해서 욥을 무슨 테스트를 하시냐면 재물을 다 없애세요. 거기에 물론 자녀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는 그 다음에는 욥의 몸을 건드리는 그런 사탄의 그 유혹을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 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다치지 마라. 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우면 기와장을 갖다가 자기의 몸을 긁겠습니까? 이건 아픔의 그 도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 저에게 조금 간접적으로 욥의 고통을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아마존 선교를 갔다 와서 제 살 속에 그 벌레가 생겨서 그 다음에 독이 들어가고 썩기 시작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벌레가 제 몸만 물었지 얼굴을 안 물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는 오해를 받아요. 제 얼굴은 깨끗했는데 이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제 몸에 붕대를 1년 이상 감고 다닌 걸 아무도 몰라요. 저희 가족밖에. 왜냐하면 그 피고름이 나오기 때문에 옷을 양복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주사도 맞아보고 별약을 다 먹어봤지만 해결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다리에 이렇게 살을 들으면 그냥 이렇게 살이 벗겨집니다. 근데 아픔이 없어요. 이미 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자녀들이 그걸 보고 다시는 선교는 안 간다. 굉장히 악영향을 준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소프트 레이저로 그 병이 나았습니다. 6개월을 고쳐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게 나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고난이 오면 다 포기하고 맙니다. 정말 왜 이럴까? 제 경우도 그랬어요. 1년 반을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지만 왜 나만 이럴까? 한 10명이 갔다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굴을 많이 뜯겨서 그 사람들은 위로를 많이 받고 저는 위로를 못 받았는데 감춰졌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그런 자기의 그 불평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욥의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고난과 축복이 정말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욥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파티를 하고 죄를 질까봐 그 죄를 사해달라고 번제까지 드린 아버지의 마음인데도 왜 하나님이 사탄을 허락해서 욥을 다치게 하시는 건가? 우리가 이 욥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섬겨봐야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욥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축복이란 말을 감히 쓸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욥의 상태에 우리 자신이 들어간다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저주하고 내가 태어난 것을 오히려 저주하며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나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맨모스에 가서 누워서 저녁 때 별을 보는데 별이 얼마나 많은지요. 욥이 생각났어요.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늘을 들어 눈을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까? 제가 너무 고지라 뇌가 많이 흔들렸어요. 이번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정말 제 마음속에는 그 유리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그것이 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제 눈에는 그런 착각이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 보고 있으니까요. 별들이 꿈틀꿈틀해요. 아마 빛을 바라는 그 강도가 제 눈에는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다는 표현. 우리 인간의 언어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저 입만 딱 벌어지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잖아요. 그 파인트리가 얼마나 높게 올라가 있으면 곧게. 근데 그 나무를 통해서 보이는 하늘의 별들이 그 소나무 가지에 이렇게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눈까지 오면은 이거는 정말 완벽한 그림 같은. 근데 제가 그 순간 뭘 느꼈냐면요. 욥이 그런 고난을 어떻게 지나갔을까? 예,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손길에 이 고통은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 너무나 아름다운